처음에는요, 앨범이 딱 나왔을 때한 2주 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일단 갑자기 막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정말 재밌었던 기억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팬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겠지라는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조그만 곳에서 했는데 저는 그때 그때 200명 좀 넘는 인원이 저희 콘서트에 오셨어요. 팬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콘서트는 또그두 배가 되고 또두 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리플라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세요. 근데 사실 딱히 뭐 어떤 거창한 의미를 두고 지은 이름은 아니라서 이름에 대한 어떤 컬러가 있잖아요. 쿨이라면 여름이 생각나고 이런 컬러들이 있는데 레디오 헤드 뭐 이러면은 어떤 컬러가 생각이 안 나고 무채색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리플라이가 색상이 없고 음악으로 색상을 이제 다양하게 하려고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지은 이름이긴 한데. 저에게 순간이 형은 양말과 같은 존재. 양말이요? 공연할 때마다 양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양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말의 컬러가 자기 옷 컨셉과 굉장히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뭔가 이 공연 준비의 완성이에요, 그게. 무서운데 형이 어떻게 말할지. 네, 뭐 그냥 그냥 있는 사람이죠. 그냥 옆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뭐제 동생보다 더 자주 보니까 저희 엄마보다 더 자주 볼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은 그냥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도 이렇게 음악으로 정말 내 마음이나 감정을 내가 이렇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철들 무렵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서 미친 듯이 그런 거를 쫓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뭐냐 하면은 저한테는 제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인데 내가 음악으로서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입장차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노디플라이에서 음악하고 제 인간 정욱제도 봤을 때 음악하고 어느 정도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내 자신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도 그 음악 안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보여줄 수 있으면. 음악만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대가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외국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음악하는 걸 보면 보고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수 있거든요. 제 자신에게도 음악은 그런 것 같아요. 노리플라이고 형제한테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좀더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게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리플라이 정성민입니다. 아니